경북 지역의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소요 시간이 평균 39분으로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소요 시간 통계에 따르면 경북은 39분으로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이송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경북은 가장 빠른 광주광역시보다 16분 늦습니다.